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. 오득오득. 저는 양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저희 집이 저 빼고 다 요리를 잘해요. 왠지 몰라요. 얘네들은 마지막에 들어갈 재료로 할 수 있는 지라는 게 사실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이 물이 빨리 끓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넣을게요. 너무 많은가? 넣을게요. 얘네들은 먼저 끓이셔도 괜찮아요. 아 눈물 나. 너무 매워요. 잠깐만. 아~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먼저 할 거. 이게 아닌데? 이게 원래 물이 이렇게 많았던가? 뚜껑을 덮으면 안 됐던가? 이제 끓이면 돼요? 얼마나 맛있을까? 뜨거운 물을 일단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마늘을 많이 넣어줘. 물 먼저. 물에 우유 더 근데 달궈줘야 되는데 얘는 좀 줄여 놓자. 이 정도면 너무 매울까? 너무 매울 것 같아. 이 정도. 손으로 떼서 기장에 육수 아닌 육수를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자. 아, 안 돼.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원하는지 알죠? 이 감성. 짜자잔. 다들 이제 슬슬 피곤함. 아까 그 텐션 안 나와. 모두 각기가 정한 요리를 마쳤습니다. 내 거 지금 점점 불어서 생명력을 빨리 먹어보자. 이거 열어. 빨리 먹어볼까? 짜자잔. 오, 맛있겠다. 아, 나 지금 배고파. 난 된장찌개만 있으면 먹어. 맛있겠다. 이제 너 거부터 먹어보자. 나도. 근데 너무 먹었다 이거. 시간이. 그 마늘도 같이 먹자. 이런 거 냄새부터 맡아야 돼. 근데 냄새는 맛있어. 시식단처럼. 이거 마늘이랑 양파도 같이. 아무것도 안 넣는다. 근데 원래 알리올리오가 아 진짜 맛있지 않아? 그냥 파스타면으로 해도 맛있어. 그치 당연히 파스타면으로 하면 더 맛있지. 이거 라면 소금 라면. 응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근데 나는
그냥 다들 집에 있는 흔한 메뉴로 뭔가 해보고 싶어. 흔한 메뉴라기엔 올리브 오일이 너무 좋다. 제 립글로즈 새로 사는데 어떠세요? 알리오 올리오예요? 네. 이 컬러가? 난 진짜 이게 좋아. 근데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. 간식으로 해먹기 좋아. 그리고 나. 2번. 2번. 아,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맛이야. 집들이 왔을 때 먹을 해주면 괜찮은데. 솔직히 이건 기본빵 아니야? 야, 아 근데 야 이거 좀 그게 있다. 특혜가 있다. 왜? 이걸 먹으니까 이게 갑자기 확 땡겨. 야, 이거 좀 특혜가 있네. 언니도 있어. 이거 먹고 이거 먹어 확 땡기지 않아? 맛있는데 달아. 그러니까 밤에 왜 이렇게 달지? 오렌지 또 먹었다. 그러네. 아까 안 아, 약간 아 근데 진짜 된장 맛이다. 짬장도 먹은 거야? 밥 땡겨. 알아. 이것도 달 텐데. 맛있어. 짬찡이 맛있어. 약간 뭐. 빨리 밥이랑 김치 맥이야. 바로 넘어가. 이거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이거 맛이죠? 마트에서 파는 거야? 이거. 무엇이야? 미국에서 온 생이버섯이야? 밀키트 사온 거 아니고요? 네? 뭐지? 무슨 향이 확 나지? 향이 좀 민감한 편. 이거 간장 냄새야? 근데 여기 원래 진간장 넣으면 안 되지 않아? 진간장 넣으래. 누가? 국정원 전수님인데. 아 그래? 자 그럼 또 뭐? 너무 맛있는데. 이거 간장이야. 맛있는데 왜 그러냐? 간장 향이 나? 진간장. 여름이 말 들었어요? 셋 다 별로래. 맛있어. 난 다 맛있어. 이거 왜 이렇게 달아졌지? 다시 내가 다시 먹어. 서로 자기 요리만 먹는 거 봐. 그게 아니고. 이거 밥이랑 먹어야 돼. 지금 이것만 먹기엔 좀 짜. 눈 감고 이렇게. 야,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. 자기 거 빼고. 근데 일단 눈 감아. 이거부터 해. 아 근데 만약에 아 다 눈 감자. 다 눈 감고 하자. 그래. 근데 만약에 그 약간 반장 선거할 때 한 표 나온 것처럼. 아 이거 안 만약에 돼. 내가 5점 줬는데 5점 넘어. 그러니까 자기는 못해. 알리올리부터 5점 만점 줄다. 그치만 다들 이거 잘 생각해서 이게 뿌른 이 네. 거를. 알리올리 시 점수 하나 둘 셋. 정세요. 그다음 된장찌개 아니야 이해가 안 돼. 아, 눈 안 뜨면 안 돼? 안 되지. 감으세요. 왜 나도 뜨고 감고 있어? 아. 그럼. 자, 된장찌개. 하나, 둘, 셋. 접으세요. 그리고 콩불. 하나, 둘, 셋. 접으세요. 눈 뜨세요. 몰라. 결과는 몰라. 나 솔직히 다 5점 줬다. 진짜? 나도야. 나 너무 한 점수 줬다고. 나는 솔직히 저 진짜 솔직하게 다 5점 줬다. 야, 니들 자기 거 아니라고 다 1점 준 거 아니지? 진짜? 야. 야! 그러면 나 진짜 배신이다. 나 우리 머리가 다 먹었지 않아, 이거. 나 진짜 무한히 줬어. 자, 오늘 성경 씨 뭐 요리하기는?